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칠백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평창군이 3월 한 달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안 하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을 홍보하는 교통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데요. 교통 안전 문화가 자리 잡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피칠백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국제적 행사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해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림픽 대비 통역 자원 육성과 주민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난 1월부터 각 읍면별로 영어와 중국어 수업 등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 주민들은 요즘 외국어 공부에 한창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1년 앞두고 외국인 손님 응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군은 군민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축제인 그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뭐 각자가 다 영어를 사용하는 아니지만은 외국인들 보면은 모두가 울렁증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는 이해시켜드리는 건데. 그렇게 일단 그걸 목적으로 두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조금 더 보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외국어 교실은 올해 말까지 계속됩니다. 지난 1월부터 평창읍은 영어와 중국어, 밑안면은 중국어, 진부면은 영어 등각 읍면별로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수업을 개설해 운영 중인데요. 최근 새로 개설된 박림면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도움을 받으며 수업에 참가해 외국어 공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열정 덕분에 박림면에서는 곧 일본어반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 시작했던 계기가 평창 올림픽이 되면은 자원봉사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인천에 있을 때 경험이 아시안 게임 때 중국어를 배우는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목표가 그거였었거든요. 그분들을 실제로 아시안 게임 때 자원봉사를 하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평창에 왔으니까 평창 올림픽 때 그걸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수업은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진행됩니다. 일과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이지만 결석은 거의 없는 편인데요.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꿈, 외국에 있는 손주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i, I would like to introduce myself. My name is 조연희. I'm living in 평창. Welcome to beautiful 평창. Thank you. 주민생활 외국어 교실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입니다. 보통은 외국인 손님을 만났을 때 당황하고 도망가기 바쁜데요.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표현으로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우리 지역을 안내할 수 있다는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외국인들을 만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양인들은 대체적으로 울렁증이 있는데 편안하게 이 외국인들을 대할 수 있는 그 자세 그것까지만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까지 할 겁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외국인 만났을 때 두렵지 않게 다가가서, 먼저 다가가서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이팅하고 공부합시다. 화이팅!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군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지역 교실이 운영되는 시간에 방문해 수강하면 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글로벌 관광지 평창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평창 군민들은 1년 동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통해 생활 영어와 중국어를 익히게 됩니다.
올림픽을 찾아 우리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응대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데요. 마음과 열정을 다해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3.1절 기념 제18회 평창 군민 건강 달리기 대회가 1일 3천여 명의 군민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건강 달리기엔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며 4천여 명의 참가자 수를 기록했던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함께했는데요. 참석자들은 1년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성공 개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군매나 평창 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이날 평창군청광장에서 군매를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홍보부스는 홍보물을 나눠주기만 했던 예전과 달리 반환점에서 군매너 실천 메시지가 들어있는 포춘 쿠키를 나눠주고 군매너 질서 캐릭터 인형을 증정하는 한편 동계올림픽 추진단은 동계스포츠 종목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의지를 다지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들을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화 강냉이 외식사업협회가 지역 주민 100여 명을 초청해 강냉이 공이국수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아직 그 맛을 알지 못하고 있어 작년 기관사회단체장 시식에 이어 각 마을의 대표자들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대화면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토속적이고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역 대표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 2015년도에 지역 내 막국수 업체와 함께 강냉이 공이국수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화 강냉이 외식사업협회를 구성하게 됐고 대화 특산물인 옥수수를 활용한 강냉이빵, 강냉이 칼국수 등 다양한 강냉이 음식을 개발해 옛 대화장터 부활과 함께 지역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식에 참석한 한 주민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옥수수를 사용한 강냉이 공이국수는 지역 대표 음식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며 꼭 한번 대화면에 들려 강냉이 공이국수를 맛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평창향교 춘계석전대제가 1일 평창향교에서 심재국 군수를 비롯한 이욱환 평창문화원장, 유인환 군의장 등 각급 기관사회단체장과 유림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석전대제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유교의식으로 공자를 모시는 문묘에서 지내는 큰 제사이며 매년 음력 2월 초정일과 음력 8월 초정일에 두 번에 걸쳐 봉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춘기 석전대제의 심재국 군수는 평창향교의 초원관으로 참석해 향을 피우고 패백을 올려 행사의 시작인 전패례를 열었습니다. 이후 지역 유림 회원들과 함께 유교 제례 순서에 따라 정중하고 경건하게 석전대제를 이어갔습니다. 평창군 내 운영되고 있는 산림욕장이 새롭게 단장됩니다. 평창군은 올해 1억 3천만 원을 투자해 평창읍 남산 산림욕장을 비롯해 대화면 매봉산 산림욕장, 진부면 석도산 산림욕장, 오대산 산림욕장 등 네 곳의 산림욕장에 대한 시설 개선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네 개 산림욕장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휴양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산림복지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은 보안 사업이 완료되면 오는 5월부터 군에서 자체 양성한 숲 해설가 및 등산 안내인 등을 활용해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숲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노산 노람뜰 일원에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산림 휴양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평창 힐링 체험파크 조성공사를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35억 원이 투입되는 평창 힐링 체험파크 조성공사는 이달 착공해 내년 12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노삼 노람뜰 일원은 활용 가능한 자연자원과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평창의 자연과 문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새소리원, 물소리원, 빛의 화원, 생태습지원 등 공간별 특성에 맞는 공원을 조성해 교육적, 체험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평창군 건강위원회가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음주문화 만들기 절주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현장에서는 건강한 음주문화 만들기 서약서 작성을 비롯해 음주 가상체험,
절주 운동 등을 선보였는데요. 현장의 모습, 강소라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2일 봉평 전통시장에서는 평창군 건강위원회와 함께하는 절주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건강을 해치는 지나친 음주를 지양하고 가벼운 술자리와 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절주로 나의 건강, 가족의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지나친 음주 때문에 많은 사람들 또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더 행복한 우리 사회를 예, 또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이번에는 절주 캠페인을 활동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평창군은 고위험 음주율과 월간 음주율이 무척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평창군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3, 4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이에 군은 지역 주민에게 음주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절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 그 고위험 음주가 그 강원도하고 전국 저기 표준을 했을 때 상당히 높은 그 안 좋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우리 평창군 건강위원회가 그 건강한 음주 문화 만들기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가상 음주 고글을 착용하고 균형 잡기를 시도하는 등 음주 가상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과음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생각해보자는 것인데요. 이후 참가자들은 건전 음주 서약서를 작성하고 절주 행복나무 만들기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음주를 많이 즐기고 좋아했었는데 이번 절주 서약을 썼음으로써 앞으로 이 절주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서약을 했으니까 지키긴 해야 되는데 평소에 하루 소주 5병인데 한 병으로 일단 줄여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본평 또 평창군 본평면 특히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특히 음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부터 이제 술이라도 좀 안주 이슈 드시면서 이 술을 좀 아름답게 마시는 이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주는 술을 아예 끊는 금주와는 달리 적당량의 술 그리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말합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특히 지역 행사나 모임에서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주민 모두가 서로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 축제나 행사 시 그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건상 끊으라고 금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절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셔가지고 뭐 주 한 2회 정도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 한 병 드실 거를 반병 정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절주 분위기를 좀 확산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평창군 건강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절주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음주 문화를 이끄는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빠르게. 이번 절주 캠페인 문구 중 일부인데요. 평창군 건강위원회는 건전한 음주 문화 확산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전통시장에서 절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적당히 마시고 건강하게 즐기는 음주 습관을 통해 나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평창사과 명품화를 위해 운영되는 제6기 평창사과 농업인대학이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평창군 대화보건지소가 테마가 있는 보건지소를 운영합니다. 군메라 평창 SNS 기자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평창군이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